다음 소식입니다. 이 긴급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재난지원금 논의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국회에선 여야 협의가 공전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네, 김완진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당정이 국민 모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부로 간주해 해당 액수의 15%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안 규모 등을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지금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에게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에 정부가 동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과 총리의 합의일 뿐 기재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발언이 나오자 정 총리가 일침을 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움직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얼마나 돼 보입니까? 네, 청와대는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시국회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반발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카드를 꺼냈는데요. 5,740억 원을 들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1만 명에 한 달에 70만 원씩 두 달 동안 14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장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